주고 아침에는 포단 두부 주더라고요.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애들 데리고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. 그래서 고기하고 마늘만 가져오면 야채고 먹어 싹 줘. 사천에 가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. 백순달 펜션이라고 봤더니 한때 병원 갔다. 우산 주고 다닌다. 그거 진짜 좋더라고. 근데 두 부부가 애기 없이 사는데 한 40대 중반 됐겠어. 자기네는 6개월 장사하고 나는 6개월 장사하고 6개월은 외국 여행 다닌다. 40대 중반 되겠더라고. 천천히 드세요, 어머니. 많이. 나도. 진짜. 6개월 여행 가는 거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.